2000년대 초 머지않아 3, 4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된다며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20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석유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뀐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녀석에게 있습니다. 셰일가스. 셰일가스는 0.005mm 이하의 입자가 작은 진흙이 뭉쳐서 형성된 셰일층에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던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추출하지 못해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셰일가스가 추출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이제는 국제정세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연가스의 역사와 함께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언급되는 셰일가스는 셰일 오일과 치밀 오일과 같은 경질유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셰일가스는 셰일층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셰일 오일은 셰일층에서 생산되는 오일을 의미하며, 치밀 오일은 치밀한 사암층이나 탄산염층에서 생성되는 오일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셰일가스는 좁은 의미의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석유자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자원의 기원에는 유기기원설, 무기기원설, 자연발생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GX칼텍스의 석유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주 오래전 유기물질인지 무기물질인지 확실치 않으나 석유자원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퇴적층에 쌓인 후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나 천연가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석유가 형성되는 모태가 되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석유자원은 위로 이동하면서 저류암이라고 부르는 틈이 많은 암석층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주변으로 덮개암이라 부르는 아주 치밀한 암석이 석유와 천연가스층을 덮게 되면 석유자원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석유자원이 모여있는 유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벼운 순서대로 가장 상단에 천연가스, 그 다음이 석유, 마지막으로 물이 층을 이루며 자리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로운 석유자원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만들어낸 근원암은 0.005mm 이하 아주 작은 입자의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셰일층입니다. 이 셰일층 속에서 석유자원으로 변환된 경우 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근원암인 셰일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셰일층에 갇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각각 셰일오일, 셰일가스라 부릅니다. 이렇게 발견된 셰일가스는 지구상에 매장된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5분의 4 정도로 추정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천연가스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에는 물을 잘 다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빙.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력공학자로 불리던 이빙은 스촨성 쯔궁이라는 도시의 지하에서 천연 소금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나무 파이프를 땅속 깊숙이 넣어서 천연 소금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금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깊숙이 파는 과정에서 일꾼들이 갑자기 병이 나거나 죽는 일이 일어났고 간혹 의문의 폭발 사고로 인해 일꾼들이 몰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뚫어놓은 구멍에서는 불꽃이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악한 영혼이 지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물에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서기 100년경 중국인들은 이 문제가 사악한 영혼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붙는 물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불이 붙는 구멍을 찾아 불을 붙인 뒤 그 옆에 천연 소금물이 담긴 항아리를 놓고 가열하여 곧바로 소금을 채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초의 천연가스의 활용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1609년 벨기에의 화학자 장 밥티스트 반 헬몬트는 천연가스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로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석탄으로부터 가연성 가스를 추출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인간들은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792년에 이르러서는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모독이란 사람이 금속 파이프를 설치하여 석탄 가스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오면서 실내 가스 등을 밝히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1821년 미국 뉴욕 프레도니아에 윌리엄 하트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개울 표면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파내려 간 곳은 셰일층이었습니다. 8.2m가량 파내려 갔을 때 아주 적은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셰일가스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양의 가스였기 때문에 윌리엄 하트는 두 번의 시도를 더하게 되고 세 번째 시도에서 21m가량 파고 내려가자 제법 많은 양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여 파이프를 설치한 뒤 천연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상업적 천연가스 생산이었습니다. 때문에 윌리엄 하트는 천연가스의 아버지란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아무튼 셰일가스는 1821년에 처음 발견된 뒤 이후 미국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양이 너무 적어 상업적 양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셰일가스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셰일 암석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미크론이란 단위를 들어보셨습니까? 미크론은 100만 분의 1미터를 가리키는 단위로 주로 미생물의 크기를 잴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셰일 암석 속에 몇 미크론에 불과한 아주아주 작은 광혈이란 것 안에 셰일가스가 갇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셰일 암석 속에 모세혈관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가늘어 천연가스가 그 틈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추 방법인 수직 시추를 했을 경우 아주 극소량의 셰일가스를 채굴할 수는 있었지만 시추 비용도 못 건지는 하나마나한 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998년 미국의 채굴업자 조지 미첼이 수압 파쇄라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모래 알갱이와 화합 첨가물을 섞은 물을 시추관을 통해 셰일층에 강하게 분사하는 기술인데 강한 압력으로 쏜 물이 셰일 암석의 광혈을 중심으로 금이 가게 하고 물속에 있던 모래는 그 틈을 메우고 화학 첨가물이 셰일가스와 물을 분해하면서 광혈 속에 갇혀있던 셰일가스가 시추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후 더 많은 양의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위해서 셰일층을 따라 수평 시추를 하여 수압 파쇄 공법을 할 수 있는 접촉면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수평 시추 기술도 점차 발전하면서 셰일가스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200년은 거뜬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석유 자원을 채굴하게 한 에너지 기술 혁명, 그것이 바로 셰일 혁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 혁명은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미국은 40년 동안 유지해온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석유 수출국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석유 때문에 아랍 지역의 산유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고 2021년부터는 석유 수출량이 석유 수입량보다 많아져 순 석유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않아 미국은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취할 능력을 갖춘 산유국, 즉 스윙 프로듀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하고 있는데 왜 미국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일까? 셰일가스가 미국에만 매장되어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셰일가스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아주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미국 매장량의 1.5배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매장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같이 셰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셰일 혁명은커녕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미국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셰일가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리적으로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야 하고 수압 파쇄 공법과 수평 시추를 접목한 셰일가스 시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추 장비를 다루기 위한 수많은 인력도 필요한데 장비를 빌리고 작업 임금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볼 때 중국은 정치체제상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막대한 자본을 셰일가스 개발에 집중하고 중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기술 카피 능력으로 셰일가스 시추 기술도 습득하여 금방이라도 셰일가스를 펑펑 뽑아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유재산권. 중국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국민에게는 토지 사용권만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토지 아래에 매장된 광물에 대한 소유, 즉 광물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때문에 셰일가스를 채굴하더라도 매장지의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지방정부조차 한 푼도 얻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채굴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광물권이란 개념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일반인들도 토지의 사유재산권뿐 아니라 광물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지방정부도 세금의 형태로 직간접적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만 충분히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채굴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매장된 셰일가스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수찬성에서는 중국 내 셰일가스의 3분의 1을 보유한 어마어마한 대규모 셰일가스전이 발견됐고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 시노팩은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채굴을 진행했습니다. 셰일가스와 별도로 셰일오일의 생산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셰일오일의 상업적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않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스촨성 룽셴 지역에서 잇따른 지진이 발생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셰일가스 채굴의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스촨성의 셰일가스 채굴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이 유례없는 경제호황을 누리도록 만들고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극하게 해준 셰일혁명. 특히 셰일가스는 석유와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셰일혁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셰일가스를 연소할 때의 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치명적인 메탄가스가 셰일가스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송유관에서 누출되었을 경우 엄청난 대기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압화쇄 공법으로 인해 지진을 유발하거나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셰일가스 개발자들은 오히려 누출되면 자신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송유관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 가고 있으며 파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졌는데 실제로 2013년 8월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이 각각 40%씩 똑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셰일가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 역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매장되어 있던 셰일가스, 끊임없는 도전과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비로소 그 한계를 넘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을 갖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도전과 탐구의 여정, 에너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는 I'm Your Energy GS 칼텍스와 함께했습니다.